안녕하세요, 일기장들. 지금 공항에 도착했어요. 엄청 라이트하게 왔죠? 짐을 가져온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지금 공항 도착! 뭔가 오랜만에 가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진짜 맨날 여행 다니긴 하는데 나 혼자 여행하는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처음은 아니지, 사실. 근데 뭔가 신나. 마이애미가 나를 들뜨게 하는 건가? 가볼게요. 뭔가 잘못된 거를 직감이 됐어요. 일단 느껴본 것 같네. I have one coming up with a gentleman right here. Next, please. Oh my god, 나 자리 심장 떨렸어. 쫄깃쫄깃했는데 자리 받았습니다. Sorry. Huh? Access here willing and able to assist? Yes, thank you. 아 뭐야? 나 감동 먹었잖아. 저 그 액세시라고 이제 그 비상구 자리로 받았나 봐요. 거기 비상구 자리 진짜 넓은 자리인데. 항상 우리 회사는 이렇게 나한테 좋은 자리만 주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큰 베네핏 아닐까요? 편지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언니한테 편지 써주고 싶은데 그리고 여기 비행기에 와이파이가 안 돼. 그래가지고 할 게 없어. 그냥 잘까 하다가 옆에 사람이 계속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이 깼어 또. 그래서 이제 아 어떡하지, 언니랑 언니가 만나면은 무슨 이야기 하지? 일단 선물은 챙겼거든요. 원래 앞치마를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어제 비행이 끝나고 집에 들어오니까 앞치마를 만들 힘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리본을 만들었어요. 근데 리본이랑 이거 편지랑 같이 주려고 하는데 지금 개인정보 다 지우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 원영 언니 보러 가는 비행기 티켓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생일 편지지. No, I'm just explaining. I'm taking a YouTube video, but this is like the birthday gift. I'm on my way to see my sister. Then I thought I didn't have any like letters. So I thought it would be cool if I write a letter that I'm on my way to see her on the ticket. What are we doing? Are we on a video? Yeah. Hello. Hi. She's so pretty. I love her hair. I was like, I'm so jealous. Like the color and the curl, it's so pretty. 마이애미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섬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미쳤어. 마이애미 도착했어요. 너무 예쁘죠? 이거 어제 저녁에 언니 주려고 만든 리본이거든요. 비행기에서 승무원들이랑 이야기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승무원 힘든 점이나 멘탈 관리 이런 거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서 이동 같은 것도 이야기했는데 때마침 파일럿 겸 승무원을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 승무원께서 정말 비행하는 일이 좋은데 만약에 뭐 나중에 가정을 이루거나 아이를 키우는데 그게 너무 걱정이라면 저보고 오피스 잡은 더 힘들 것 같다는 거예요. 오피스 잡을 하면 9 to 5이라 하는데 아기한테 더 시간을 못 준다는 게 그게 포인트였다는 거죠.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지금 파일럿을 하시면서 승무원 일을 하시긴 하시는데 자기는 너무 만족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제가 이제 IT로 전향을 하고 싶다, 부서 이동을 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이야기도 했죠. 돈도 나는 많이 벌고 싶다, 승무원으로 돈을 버는 게 너무 힘들고 페이도 너무 적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IT잡을 얼마나 받는데?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IT잡 뭐 60불 받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제가. 그랬더니 파일럿은 100불을 하는 거예요. 님들, 저는 유튜버가 재질이 맞나 봐요. 이렇게 일어나는 해프닝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만 생겨. 진짜 카메라를 키 만든다니까요. 언니가 마이애미라 그래서 마이애미 공항에 도착했어요. 근데 언니가 준 주소를 때려보니까 마이애미가 아니라 한 시간 거리인 포르토 라라비아? 방 녹화했어.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위에 있는 거 거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려고 하면은 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 그냥 공항 자체가 달라. MIIA가 아니라 FLL이었던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시간 타고 기차 타고 가게 생겼어요. 이제 언니만 기다려준다면 나는 뭐 저녁만 먹으면 되니까 그게 내 목적이었고. 근데 오늘도 우당탕탕 예림이의 유튜브 시작합니다. 너무 예쁘다. 걸어가고 있었는데 너무 예쁜 게 있네요. 이런 건 나의 감성을 자극해. 오늘의 아웃핏이에요. 저는 이 검정색 치마 색깔별로 샀거든요. 근데 검정색은 라스베가스에서 진짜 좋은 행복만 가져다 준 치마였어요. 근데 오늘은 흰색을 입었답니다. 오늘은 마이애미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아니 뭐 일어났죠? 나는 지금도 감사해. 네. 그거에 빨리 가야겠다. 감사해야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죠? 일단은 한 시간 걸리긴 하지만 너무 예쁘다. 미친 거 아니야? 솔직히 이런 것도 길을 안 잃어버리면은 못 보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나 너무 행복해. 열심히 긍정 회로 돌리고 있는 중. 저는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언니를 보러 갑니다. 바로 여기에요. 기장들, 저 지갑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애플페이로 결제해야 되는데 제가 승무원인데 비행기 잘못 타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지금 저분께서 그러면은 앱으로 다운로드해서 결제하라고 하셔서 했는데 그것도 카드가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 승무원이라고 말했더니 여기 퍼스트 클래스로 사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이실 짓고 말했어요. 저 돈도 없고 현금도 없고 지금 카드도 없는데 애플페이밖에 없다. 그래서 앱으로도 하려고 했는데 심지어 어카운트도 안 만들어줘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까 그분이 지금 옆에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했어요. 돈 안 내면 그냥 타면은 감옥 가겠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타라고 해서 지금 여기 직원들 앉는 곳에 앉아있어요. 쭈구리 같이. 일단 가볼게요. 안녕 아세요. 안녕. 안녕 계세요. 응? 수고이.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저기 대추차 드렸어요. Oh wow. Yeah, thank you. In Korean is 고마워. 고마워. 제가 또 언제 이렇게 기차를 타고 마이애미에서 개고생을 해보겠어요. 그쵸? 이것도 힐링이에요, 저는. 날씨 너무 좋죠.
아주 이런 햇살도 너무 좋아. 달라스도 분명 날씨가 덥긴 하거든요. 근데 여긴 좀 약간 바이브가 다르긴 해. 달라스랑 뭔가 더 따스워 마음이. 날씨 너무 좋다. 원영언니 만나러 가볼게요. 제 그림자 보이세요? 그지꼴이에요 지금. 머리 바람 난리 났어 지금. 우후, 좋다. Thank you. 좋네요. 좋아요. 분위기 완전 좋잖아. 유후. 7시간 만에 상호. 안녕하세요. 에린이라고 동생. 지금 텍사스에서 왔어요. 텍사스? 네. 패턴 하시네 두 분 다. 저는 지금 유튜브 영상 찍어가지고 얼굴은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와 미쳤다. 너무 신기하다. 네. 이거 헤어핀이에요 이렇게 뒤에. 네. 아니 언니가 머리띠를 차고 이제 포스팅을 올렸어요 어제. 너무 잘 어울린 거야 흰색이. 맞아 액세서리 같은 거 되게 잘 어울려서 지금 당장. 고마워 예림아. 귀여워 귀여워. 오늘 원영 공주님의 머리를 맡은 스타일리스트 초범입니다. 고마워 예림아. 고맙습니다. 계속 저기 서 계셔. 그게 너무 좋아. 그냥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저게 좋은 거죠? 그쵸? 힐링된다. 마이미라더니 어제 달랐었는데. 어떡해요? 뛰어. 정확하게 알고 있어. 다시 말해줘요. 소소한 거에 느낀 확실한 힘. It's working. 왜냐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뭘 바라고 이렇게 하고 하면 하다 보면은 욕심이 끼쳐 못하니까.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해도 막 숨 쉬는 거 자체도 감사해야 된다니까. 내가 요즘 숨을 못 쉬는데 숨 쉬는 거에 감사한다는 걸. 아 진짜로. 그리고 나하고 비교하면 안 돼. 그냥 그래 인정하, 나이가 들잖아. 그래 인정하고 내려놓으면은 마음이 되게 편해지거든. 어렸을 때는 되게 막 그냥 좀 약간 집착했던 것들이 뭐냐면 외모에 막 집착하고 막 뭔지 알지? 남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막 불행하더라고. 맞아. 나는 요즘 인정이란 단어에 되게 꽂혔거든요. 인정? 어. 왜냐면은 나한테 힐링을 주는 친구들이 계속 생겨요. 네. 내가 힘들어서 그런가 봐. 야 근데 그래도 그런 친구들이 생기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얼마나 부정적이 있는지 말이야. 인정받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는 그냥 친구 한 두세 명만 있는 것도 진짜 감사하다니까? 진짜.
아니야? 아니 막 귀찮아. 왜? 다리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이게 너무 좋아. 이 시간이 홍보 많이 시켰네. 케이크를 시켰어요. 나는 ESFJ. 나는 ESFJ야? ESFJ. S가 뭐지? Sensing. 센스티브하다. Sensing plus the feeling. 아. 그래서 나는 현실적인 그 아티스트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요. 제의가 심해서. 제의가 엄청 계획적인 거. 맞아. 나한테 오늘 여행은 계획적이진 않았어요. 왜냐면 지갑도 안 가져왔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 심지어 언니가 마이애미에 있는지도 몰랐거든서 마이애미 갔고 마이애미라고 해서 마이애미 갔는데 마이애미가 아니야. 밑에 우리가 원하는 그 마이애미 관광지까지 가려면 첫번만 같이 가야 되잖아요. 왔어요. 그래서 지금 1시간 30분 타고 비행기 그 기차 타고. 미안해. 아니 괜찮아요. 재밌었어요. 그거 또 유튜브 봐요. 내가 어떻게 왔는지. 대단해. 지갑도 없는데 왔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뭐세요? 아? MBTI. 난 남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MBTI. 아이잖아. 아이예요? 아니야. E예요? 근데 아이가 훨씬 더 맞는 것 같긴 해. 왜냐면은 E가 57. ISTJ예요? ISTJ? ESTJ. 왜 ESTJ가 왜 별로 안 좋은가 나 잘 몰라. ESTJ 좀 안 좋다고 아이가. 진짜? 그게 뭔데요? 뭐 냉정한. 나 ISTJ는 뭔지 알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워커홀릭. 근데 철벽도 맞아, 있어. 맞아. 좋게 얘기하면 워커홀릭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꼰대. 아니 뭐 꼰대야. 꼰대? 아 이슬쌤 정도면은 예쁜 꼰대지. 아니 안녕 애기짱들. 아웃핏 너무 보여주고 싶어서 저 오늘 아웃핏 어때요? 지금 와인을 반병을 마신 상태예요. 이거 흰색 치마 예쁘죠? 발이 어딨나? 발은 없고 별만 보이네요. 너무 좋아. 찾았어요 달. 예쁘다. 사진만 보고 그걸 어떻게 알아? 얘한테 이렇게 하면 얘네가 방향 어떻게 갈지 이게 우리가 화살표 잘 모르는 수도 있어. 와우. 엄청 신기해. 쌤 그거 모든 아이폰에 다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앱을 사용하나? 구글이에요? 아니면 아이폰? 아 너무 좋아요. 크다. 어머나. 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그건 사람들이 많이 쓰고 하니까. 와 여기 캐리오키도 있어. 대박. 캐리오키밖에 안 보이네. 저 캐리오키 멋있네. 이게 언니 방이야? 너무 깔끔하게 썼다. 아, 침대도 크네. 좋아요. 안녕.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새벽에 나가긴 할 거지만 Who knows? 네. 아니 근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옷 벗어도 돼요? 정지 먹으면 뭐 나도 불러나? 이분으로 포인트. 아 이쁘다. 역시 기럭지가 기니까 다음에. 귀여워. 이 느낌이 좋아. 맞아요. 부들부들해. 완전 무슨 너무 좋다. 빨리 봐야 돼. 너무 안 좋아. 그러네.
벤츠 났어. 아이가 앞머리 못 봐요. 벤츠 났어. Now closer your eyes. 저는 약간 달달한 게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네. 중국이 있어요. 크림도 있어요. 아, 그렇지. 크림이 있으면 슈거도 이렇게 괜찮아. 근데 맛있고 너무 랜디라고 슈거. 네 가지 방법이 나와요. 생일파티를 한 방법인데 네 가지 방법이다. 이거 아침에 울면은 팬한테 말 안 했어요. 아... 응. 근데 제가 일부러 더 오늘 울면 생일이라고 그래서 케이크 사가지고 아 울면 케이크 생일 축하해 이렇게 그 친구 앞에서 해줬더니 커피를 사준 거예요. 걔가. 아... 이에 슈퍼이 저보다 이. 그래서 제가 기가 빨려요. 안녕 일기장들. 저는 잠을 못 잤고요. 잠을 못 잤어. 왜냐면 이제 마이애미에서 DC로 넘어가는 비행기가 6시 반에 출발해요. 근데 제가 지금 마이애미가 아니고 마이애미에서 1시간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건가 보다 우버. 차 오버 타고 가려고. Thank you, Chloe. Yes.